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지난주에 이어서 7절에서부터 포함해서 1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지금 언약적 구속사관이라는 이런 그 주제하에 맥락 속에서 성경 전체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4절의 내용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계시의 하나의 출발이요 또한 언약의 원형이라는 뿌리라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지금 통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저희가 룻기서까지 와서 지금 룻기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룻기서의 내용은 이제 왕이 누구냐, 사사기서에서 왕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던 이런 그 사사기 저자가 이제 룻기서로 오게 되면 그 필요했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왕이 누구냐, 결국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사실을 룻기서 마지막 4장 끝부분에 다윗의 계보를 소개하는 가운데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독자들에게 암시를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에 대한 암시는, 시사는 결국 아브라함 언약 속에 자손 언약, 땅 언약, 왕 언약, 열국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아브라함 언약 중에서 이제 자손 언약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땅 언약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왕 언약의 성취가 사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암시가 되면서 룻기서에서 그 정체가 시사되어지고 이제 사무엘서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성경이 진행되고 있다,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가정,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의 가정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그 왕을 어느 지파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경우가 주어질지라도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어느 지파보다도 강력하게 요구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엘리멜렉 가정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는 아주 그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21절을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어떤 그 재산과 재물과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위도 높았었던 것 같고.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넉넉한,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그 모압 지역으로 그렇게 이주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 가정의 유다지파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흉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살펴봤듯이 총체적인 이스라엘의 이런 난국, 종교적이고 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동시에 살고자 모압 땅에 왔지만 엘리멜렉 가정이 어떻게 돼요? 그 졸지에 몰락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엘리멜렉에 대한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요 심판의 일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문맥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여인들만 남았어요.
그 홀로 된 여인들만 남았단 말입니다. 나오미와 그 다음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 이렇게 세 여인만 남게 됐어요. 자, 그것이 이제 5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이 두 아들이죠. 그 여인은 나오미예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자, 이제 새로운 하나의 전기가 마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언약적 심판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현실적인 이유를 앞세워서 엘리멜렉 가정이 이렇게 모압 땅으로 왔지만 거기서 그 언약적 징계를 받아서 결국은 다 죽게 되고 세 여인만 남았는데 6절을 보면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자, 흉년이 있으면 기근이 있으면 또 풍년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면 그 고난이 계속 연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계속 겨울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물론 남극북극도 있겠지만 또 거기서도 남극북극을 할지라도 여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짧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래저래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도 섭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이런저런 섭리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래저래 역사하시는 그 섭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법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지혜이지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흉년이 들어서 피해갔지만 그 유대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베들레헴에 지금 풍년이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풍성히 공급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낳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요, 또 세상사의 어떤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유경험자가 되게 되면 추위가 와도 이제 지나갈 것이다, 더위가 와도 지나갈 것이다 하면서 그 지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 더위와 현재 추위를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참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참았어야 됐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았었어야 되었어요. 그러나 결과가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집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흉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때가 찰 때에 양식을 저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풍년을 저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기 이전에 그 고난 앞에서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괜스레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죄값에 대한 하나의 지불로서 형벌로서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성숙의 이런 계기로서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필요곡절이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 일단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분별
하고자 하는 이런 그 여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원망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늘 그래왔듯이 그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고 했어요. 오히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오늘의 광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거울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자, 그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두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을 결심합니다. 이거 쉽게 결심할 수 없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기 입장과 처지가 어때요? 남들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는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흉년 가운데 같이 그냥 머물러 있던 그 동네 사람들, 유다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훌쩍 떠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있는 자들이 더 해. 자기만 살겠다고. 우리는 정리할 것도 없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여기 있는 것이 낫겠지만, 저들은 있다고 해가지고 정리해서 살 길을 찾아 모압당으로 가는구나. 참 좋겠다. 부러워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비아냥거림으로 또 그렇게 아마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나갔다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잃어버리고 몰락된 얼마나 남루했으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응? 기쁨. 말하는 뭐예요?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했잖아요. 예, 마라 쓴물 괴로움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나오미의 입장과 처지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오미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기쁘고 즐겁고 소망에 가득 찬 그런 의미의 이름이 뜻이 담긴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아마 과거에는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의 모습도 아마 그랬었겠고.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그런 긍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잃어진 이런 그 상태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움만 지은 남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자기를 말하라고 차라리 얘기하라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 나오미의 심정과 입장과 처지가 얼마나 참 비참했었던가 이런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고향으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쫄딱 그야말로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고향을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우리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 와서 성공해보겠다고,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이 그 고향을 돌아올 때는 망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성공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이해가 성공해야 돌아오지, 성공하지 못하면 먼저 고향에서 살던 그런 처지보다 더 못한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돌아오겠어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에서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동생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포기와 부인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결심할 수 없고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결단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나오미는 그동안의 상황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흉년에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왔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를,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가산이 다 몰락되어지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철저히 이것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시는 언약적 징계로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13절을 보세요. 13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아무런 이제 그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자, 20절 보시면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자, 이런 표현들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컴플레인,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 같죠? 원망하는 것 같죠?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더라면, 만약 그랬더라면, 그랬다고 한다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간단 말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돌아간다, 결심했다라는 사실은 이런 표현이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채찍질하신다.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연단한 자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그 당시에 자신들의 입장과 처지를 긍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수용했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신앙심이 그 저면에 깔려 있지 않으면 이럴 수 없죠.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통 일반적인 그 생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믿지 않을 때보다 모든 것이 형통게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어떤 그 신앙을 갖는다, 종교를 갖는다는 의미가 타락한 본성 속에서 불가피하게 기복주의적인 이런 심정의 말로를 가지고 신을 찾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타락한 본성에서 나와지는 보편적인 신앙심이란 말입니다. 누구나에게 다 갖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부처가 되든, 그것이 뭐 이상하게 생긴 그 느티나무가 되든, 그래서 성황당 신앙이 되든, 그 뭐예요? 찬물 이렇게 놓고 저 비는 것이 뭐예요? 그 성황당. 네? 정한수 신앙이 되든 간에 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기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심의 어떤 공통 분모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최악의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젠 소망조차도 끊겨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고향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결심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어떤 신앙관의 정립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단순히 복과 화라는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지 못하면 그런 그 천박한 우상 숭배적인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에 매몰되어져 가지고 잘 되면 하나님 하다가도 뭔가 잘못되면 언제 그랬느냐라는 식으로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뿌리 없는 정체성이 없는 자기소견에 좋을 대로의 이런 그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그런 그 광야의 삶의 여정길에서 저들이 보여줬던, 저들이 그 표출했던 그런 그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전인적으로 계시 의존적인 이런 그 신앙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가운데 그 애굽의 어떤 그 우상숭배적인 이런 신앙관을 갖다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믿는 그 하나님도 그런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여러 가지 우상 중에 하나처럼 하나인 신으로 그렇게 그 착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돼야 될 텐데 가져 나온 것이 다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먹을 것도 없어지고 고기도 없어지고 마늘과 부추와 뭐 이런 기호식품도 없어지고
음식도 없어지고 쌀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진 그런 관점에서의 여호와의 신앙은 현실을 살아가며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화가 초래되든 복이 주어지든 간에 그와 상관없이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복과 화가 극복되어지는 것으로서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일반이다 아니다. 일반이다. 사나 죽으나 복이 주어지든 화가 주어지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체성은 일반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부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섬기는 것이지.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것이 성립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그 사실 속에서 성도의 삶은 적어도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의 삶인데 그 잠시 잠깐의 삶 속에서 좋은 일과 굳은 일이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매일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경지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부처님을 믿는 신앙이 근본에서 차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생명이라는 이 전제 속에서 언제나 목적적 하나님이신데 목적적 신이신데 기타의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방편적이고 수단적인 그런 그 신앙이란 말입니다. 근본에서 차별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런 최악의 상태, 인생살이의 최악의 상태에서 잘 살던 사람이 지금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남루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을 찾았을 때 그 고향의 주민들이 너무나 변화되어진, 너무나 차별화되어진 더 잘 돼서가 아니라 너무나 못 돼서 찾아온 그 나오미를 보고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그 전에 나오미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비참한 이런 상태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 성찰을 통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서 믿음이 몇 단계 성숙되어진 이런 그 위치에서 고향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잘 여러분들이 문맥 속에서 정리를 하시면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고난이 주어질 때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율례를 더욱 풍성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전기, 하나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오미의 지금 이 귀향을 결심하는 그의 그 심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나갈 때보다도
훨씬 몇 단계 성숙한 그 신앙관을 정립하고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고난을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포착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사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럴진데 도대체 이 두 며느리는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와 더불어서 고향 땅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건가? 그들은 출신이 모압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모압에서 모압의 신들을 섬겼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모든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들이 다 모압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정말 자기를 쫓아온다는 것은 이건 뭐 사서 고생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나에게는 다시 그 회복될 수 있는 갱생의 길이라는 것이 전혀 전무하다는 것이죠. 그는 나 혼자 고생으로 족하다. 너희들 아직 나이도 젊고 그런데 앞길이 구말리 같은 창창한데 왜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느냐.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너희 어머니가 있는 대로 가라. 너희 어머니가 있는 대로 가라. 10절 보세요. 8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재혼하라. 재혼해서 행복하게 남은 생을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다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커서 너희와 다시 결혼할 수 있는데 원리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이게 계대 혼인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대 혼인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혼법. 형수와 그 시동생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그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를 형의 이런 혈통을 잇게 하는, 그래서 한 계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구원을 누리는 삶을 영속적으로 소유해서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단순한 어떤 한 그 가계의 혈통의 지속이라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소유한 그 구원의 실질을 가나안 땅에서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영원토록 영속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어느 개인의 그런 혈통이라 할지라도 중간에서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영원성과 영속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로 이런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계보의 중도 단절, 이것이 주어지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지금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나타난 그 두 후손 간의 적대적인 투쟁과 갈등과 대립의 이런 그 예언이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단절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승리하는, 바로 이것을 목표 삼고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럴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오미는 그런 계대 혼인법에 근거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는 내가 잘못해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언약적 징계를 받는 일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기쁨으로 받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뭔가 더욱 하나님의 성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되고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만 너희는 뭐냐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압족속들 아니냐 모압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이 왜 애꿎게 살아있어서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면 모르지만 남편이 죽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연관을 맺고 나와 연관을 맺어서 창창한 너의 앞길을 갖다가 스스로가 막으려고 하느냐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안 된다. 나오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뭐예요? 그건 오히려 죄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남의 그런 그 인생을 갖다가 오히려 자신과 연관시켜서 담보잡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주 이성적으로도 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뭐예요? 떠나갔다. 여러분 그러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다는 얘기는 막무가내로 그 쫓아가는 것을 갖다 붙쫓았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아무리 말려도 아무리 떼내려고 해도 막무가내로 결사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쫓아가는 거 이걸 붙쫓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게 되면 우리는 자칫 룻은 좋은 며느리고 오르반은 그보다 못한 며느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앞과정을 보게 되면 뭐예요? 둘이 똑같이 또 그렇게 만류했을 때도 아니라고 울며 불며 함께 가겠다고 다 그랬단 말입니다. 단지 좀 더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어떤 그 만류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차이지. 그걸 가지고 한 며느리는 큰 며느리는 좋은 며느리고 둘째 며느리는 나쁜 며느리다. 첫째가 나쁘고 둘째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오르반은 여기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와는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의 성경 역사 속에서도 그 이름은 도말이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룻은 나오미를 붙잡춤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게 됐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그 반열에 그 이름이 이방 여인으로서 그 이름이 오르는 이런 엄청난 그 영광의 반열에 올라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약속 밖의 자녀였단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 처치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명분도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런 그 이분법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사람들 중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감히 하나님의 어떤 그 특혜를 받아서 그야말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오르는 이런 그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것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편입됐다라는 이런 그 영광과 비교해서 근본에서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부인하며 포기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부단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명분이 거기 있고 실질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이 룻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15절 나오미가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느 주석을 보면 이 부분은 은근히 이 나오미를 선의적으로 시험하려는 그런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심정이 담겨 있다라고 주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 두 며느리 중에 첫째 며느리가 떠나니까 너도 같이 가라. 이런 그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당연한 그 제안이고 제의죠. 자, 그랬을 때 그 유명한 이 룻의 고백이 나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장 이상적인 고부관계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하지 못한 현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또 권고해서 뭔가 그런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어떤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설교의 본문으로 삼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문맥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전혀 그런 것과 무관한 겁니다.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 룻이 이제 바로 이러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야흐로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이런 엄청난 역사적, 구속사적 이런 그 순간이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성립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어떤 그런 그 갈등의 어떤 극복을 위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그 본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의를 심히도 왜곡시키는 왜곡해서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간접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이 룻기 룻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동거 동락하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자신을 여기서 뭐예요? 동일시 여기고 그 다음에 연합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해서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가, 과거에 내가 어떤 출신이었는가 이거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자, 모압에서 섬겼던 그 모압의 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개종하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자, 이 룻의 신앙 고백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자기의 과거의 삶을 모두가 정리하고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을 봅니다. 철저한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시어머니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옛사람과 철저하게 그 단절시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철저하게 덧입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예. 그동안까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인간관계, 모든 뭐 친척관계, 모든 세상과의 관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현실적으로 적용을 시킬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전환이라는, 가치관의 전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세상 지향에서 하나님 나라 지향적인. 이기적인 데서 이타적인. 이런 가치관의 전환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철저히 포기되어지고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나의 과거사를 완전히 정리하는 거예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 여기 손을 넣으시고 잠깐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이런 그 룻의 신앙 고백과 신앙적 결단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그 자기 포기와 결정을, 신앙 고백을 우리가 유사하게 서로 그 대비시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를 보시면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라는 거예요. 요즘 뭐 뼛속같이 평화주의자라는 이런 그 왜곡된 발언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듣는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뼛속까지 유대교도라는 거예요. 네. 철저하게 생명 바쳐 유대교를 신봉했다는 겁니다. 제가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는 뭐예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가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어요? 사울이. 예. 그럼 자기도 왕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이걸 강조하는 것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철저히 율법에 따라서 행했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주 순혈 히브리인이었다는 거예요. 순혈 순수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예. 율법의 의로는 그 흠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철저히 뼛속까지 유대교 신봉자였고 유대교인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자연에 비유하게 되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개벽이.
양심의 가책 정도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뒤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재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이제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과거 유대교와 연관시켜서 유대인과 연관시켜서 지금까지 생명처럼 하나의 목적처럼 궁극적인 어떤 가치로 알았던 것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유대교적인 삶, 유대인적인 삶 이것을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와는 철저히 단절되는데 뼛속까지 단절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자기가 그 뼛속같이 뼛속까지 완전히 이제는 그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이죠. 기독인이 됐다는 것이죠. 유대교도에서 기독교도가 됐다는 것이죠. 전인적인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으로서의 재창조가 아니라 재건축으로서 먼저 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건축한 것으로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으로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모든 기득권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생명으로 소유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진리를 생명으로 소유했다는 것이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일대 대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해서 단순히 어떤 지적인 이런 그 어떤 변화, 지적인 어떤 동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전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지금까지 생명처럼 붙들고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뭐예요? 배설물로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심이에요. 이게 회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내가 진리에 접촉됐다는 의미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생명으로 붙들었다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저희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것임을 그가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요 궁극적인 가치가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한 가치는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요 상급의 그야말로 실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모든 것을 이제까지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차선 변경이 아닌 유턴했다라는 유턴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그 회심의 의미와도 본질상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독인이에요.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양손에 불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다 잡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쪽으로 무게를 옮겼다가 이쪽으로 무게를 옮겼다가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 놓는 거예요. 하나 놔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쪽은. 그 둘의 관계가 51에 49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아요. 60과 40,
아, 괜찮아요. 70과 30 더 좋아요. 80과 20 더 좋죠. 그러나 이 비교가 그 반대급부적으로 나타나면 안 된단 말이죠. 세상이 60이고 70이고 80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40이고 30이고 20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비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 오실 날이 우리가 믿었던 그 어느 세대보다도 가까워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통찰한다면 더더욱 우리가 버릴 것을 버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삶을 포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정립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을 다 붙들고 있다 성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60, 70으로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기꺼이 미련 없이 이쪽을 세상과 관련되어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둘을 붙잡고 어차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온전히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붙잡고 있더라도 놔야 될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기꺼이 놓을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심정, 마음에서 비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실 수 있겠어요? 마음에서 각오하고 결심을 해야 돼요. 평소부터. 그래야지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미련 없이 놓을 수가 있죠. 평소에 그런 경건을 연습하지 않다가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놓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롯의 아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교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는 신뢰를 다 보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룻은 이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과거와 단절을 했어요. 포기했어요. 죽으나 사나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여기서 모압 여인 룻의 존재와 정체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변화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지 수단과 방편이 되시는 분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관계를 맺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져요? 바로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기독론적이며 구원론적인 이런 그 관계가 전제되어져야 돼요. 기독론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빠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참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기독론과 그 구원론이 빠지고 그 결과로서 그렇게 된 자들이 이제 교회를 이룬다라는 교회론 이것이 빠지게 되면 거기는 그 사이비 기독교 신앙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 앞에서 이제 나오미도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아니 이게 나오미 아니냐고 동네방네 그냥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지금 이 나오미를 맞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나오미는 그들을 안돈시키면서 그래 내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나옵니다. 지금은 나오미가 아니다.
말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언약적 징계를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래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런 사인도 메시지도 아마 그 간접적으로 던졌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가정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라는 것을 나오미는 불만 섞인 이런 소리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요 사랑의 채찍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신앙이 여기서 이 고난을 통해서 몇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고난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절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이것이 오늘 제목을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붙인 근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어떤 때였어요? 아까 6절에서는 뭐라고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어요. 이건 뭐야 이제? 흉년이 들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시점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이게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둘을 인도하신 거예요. 자, 만약 그 추수 때에 이전에 왔다라고 하면 그들에겐 무엇이 문제겠어요? 무엇이 당장 문제가 되겠어요? 먹거리 문제라면 먹거리 문제가. 이들은 지금 추수 때였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어디를 갈 수가 있었어요? 이삭 종남 밭으로 갈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추수 현장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닌 미리 만약 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삭을 줄 수 있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문제에 이들은 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보리 추수 후에 왔다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이들에게 주어질까요? 결정적인 룻기서 전체에서의 문제. 보아스를 만나지 못할 것이었단 말입니다. 이 추수 때를 맞춰서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저들의 발길을 그 추수 때와 더불어서 매출을 시키시면서 꼭 필요한 때에 그때에 저들을 베들레헴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2장을 보게 되면 이삭 죽는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삭 죽는 현장으로 가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가 추수 때니까는 주인이 그 밭에 그 멀리 떨어져 있다. 시골에 밭이 있고 서울에 주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골 밭에 매일 옵니까? 아니죠. 대개 언제 와요? 추수 때. 그래가지고 계산하기 위해서 가져갈 거 가져가고 남길 거 남기기 위해서 온단 말입니다. 자, 이 장을 보세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2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했는데 2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여기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보아스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라. 자, 이 나오미가 둘이 왔어요. 어머니는 그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이 뭐예요? 며느리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것이죠. 3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바로 이 우연이라는 표현 이면에 바로 이 우연히 그 밭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보리 추수 때를 맞춰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 나오미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문맥 속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밭으로 인도했는데 그때 때를 맞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절묘한 만남이란 말입니다. 섭리적인 만남. 그래서 우리는 룻기서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간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원리가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원리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원리적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에 그 장중에 우리 개개인의 삶이 그렇게 붙들려서 그분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인도와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 상황과 환경을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오히려 도구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소망하고 믿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족하거나 더 나아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이 룻기서에서 지금 나오며 룻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보다 적극적인 이런 그 간섭과 인도와 다스림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섭리의 의존적인 신앙관을 우리가 확립하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바에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섭리의존적인 신앙관을 확립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게 도우시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까지도 걸고 주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